제가 이제 선수분들이랑 인터뷰를 하면 항상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. 이상형 월드컵. 그러니까 축구선수. 네, 여자분 말고 축구선수 이상형 월드컵을 하는데 16분을 제시할 거예요. 네. 홀란드 대 그나브리. 홀란드. 수아레스 레반도프스키. 수아레스. 메시 대 음바페. 음바페. 왜요? 왜 메시는 싫어요? 아, 메시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요즘 음바페 선수가 핫하기 때문에 좀. 네이마르 대 베르너. 네이마르. 마르크 로이스 대 황의조. 황의조. 오, 마르크 로이스 별로예요? 마르크 로이스 선수 좋아하는데 요즘을 또 좋아해. 살라 대 아게로. 아게로. 이동국 세진이야. 이동국. 손흥민 대 손하른드. 손흥민. 왜요? 손흥민이 더 낫죠. 아. 요즘 손흥민 시대잖아요. 홀란드 대 수아레스. 8강에서 이겼겠어요? 홀란드 대 수아레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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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바페 대 네이마르. 네이마르. 황의조 대 아게로. 아게로. 이동국 써니. 써니. 이렇게. 수아레스 네이마르. 둘 다 진짜 좋아하는 수아레즈. 수아레즈. 그래도 수아레즈를 원래 더 좋아했던. 두 선수를 엄청 좋아해요. 손흥민 아게. 스타일이죠? 네, 스타일. 그냥 스타일. 네, 스타일. 아게로. 아게로. 일단 흥민 형은 사이드를 주로 많이 보고, 아게로는 가운데서 일단 뭐 어려서부터 그 선수 영상도 많이 보고 그 선수의 장점을 좀 많이 보고 싶어, 배우고 싶어서 그 선수를 어려서부터 굉장히 좋아했었어요. 수아레스, 아게로. 하나, 둘, 셋. 수아레스. 둘 다 너무 좋아하는데 그 두 선수랑 제가 이제 네이마르 선수, 세 선수 영상도 되게 많이 보고 세 선수를 합친 선수가 되고 싶어가지고 많이 지금도 노력하고 있어요. 네이마르는 일단 상대보다 한 타이밍 빠른 드리블이나 일단 굉장히 빠른 스피드를 가지고 드리블하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좋고, 수아레즈 선수는 굉장히 창의적으로 모두가 예측하지 못한 그런 플레이를 항상 만들어내기 때문에 정말 좋아하는 선수고, 아구에로 선수는 뭐 좁은 공간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도 골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세 선수의 장점을 다 합친 그런 좋은 선수가 되고 싶어요. 손흥민 대 황희찬. 전 저를 사랑합니다.